저번에 다운샷 바늘에 어떤 종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. 다운샷 바늘마다 끼는 웜 끼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. 요거 끼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우선 스트레이트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스트레이트는 뛰실 때 보시면 여기 밑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왔죠?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. 요거 손비시는 분들 많으세요. 자, 스트레이트 웜은 끼실 때 자, 웜이 등으로 가게. 이게 배고, 이게 등입니다. 등으로 가게 해서 끼셔서 일자로 쭉 누시는 거야. 쭉, 쭉. 딱, 요 정도 선에 왔을 때쯤 바늘을 통과시켜서 미세요. 쭉 밀기만 하시면 돼요. 쭉 미세요. 자. 요렇게 해서 쓰시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와이드 갭 끼는 법. 자, 보시면 요만큼 돌기가 있죠? 자, 요만큼 끼는 건 자, 배 부분이 다운샷 바늘에 가게끔 해서 아까 전에 그 돌기 부분만큼만 딱 요만큼만 요 정도 들어가는 걸 생각하셔서 요만큼만 넣으시고 빼세요. 자, 요뺀 상태에서 쭉 밀어 넣으십시오. 쭉 밀어 넣으셔서 끝에 와서 통과시킨 다음 돌리세요. 자, 그럼 요 모양이 되죠? 자, 요 모양이 나오죠? 요 상태에서 보면 웜들마다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밑에 예, 바늘을 숨기게끔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. 요 상태에서 끼셔서 어느 정도 적당량을 맞춰서 방향을 보고 쓱. 자, 이렇게 끼시면 되세요. 간편하죠?